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집안에 금을 많이 모아두거나 금 제품을 많이 착용할수록 운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영상이 되겠습니다. 금 제품은요, 금 팔찌도 되고 금 반지, 금 목걸이 모든 것에 포함된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마침 또 금값이 많이 올랐죠. 이럴 때 한번 팔아보시는 게 좋고, 그래도 만약에 금이 안전자산을 느껴져서 금이 그래도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더 좋다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집안에 금을 많이 모아두거나 금 제품을 두면 안 좋은 그런 분들은요, 딱 보더라도 집안이 너무 습하고 이 집에 이사 가자마자 모든 일이 잘 안 풀렸던 그런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 금 제품을 가까이 두면 좋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 금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땅에도 그렇고 기운을요 확산시켜주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데, 안 좋은 그런 기운은 보다 더 증폭시켜 줄 수 있고요, 좋은 기운도 보다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딱 봐도 집이 습하고 소위 말하는 안 좋은 터인데 이 금이 많다 그러면, 첫 번째, 금을 많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은요, 집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탁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, 금을 많이 모을수록 운이 떨어지는 분들은 타고난 사주팔자의 용신이 목용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. 목용신이 무엇이냐면, 사주는 목화토 금수란 것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나무 목의 기운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 금을 많이 모을수록 좋지 못한데, 왜냐면 금극목이라 그래서 금기운은 나무 목의 기운을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나무 목이 용신인 분들은 가급적 금을 집안에 많이 두시면 좋지 않고, 자, 그런데 사주를 잘 모르신 분 계실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찾는 방 말씀드릴 건데, 인터넷에서 포스텔러 만세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신 다음에 사주팔자가 나오면 조금만 좀 내려보시면 용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용신의 공간에 목용신이다, 목이 조우용신이든 억부용신이든 뭐 통관용신이든 상관없이 목이란 것이 용신에 포함된다 그러면, 지금 일 안 풀린다, 근데 금이 많다, 금을 많이 끼고 다닌다 그러면 빼는 순간부터 꽤나 복이 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목용신만큼 중요한 게 금일간으로 타고난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요, 나의 생일, 태어난 날짜를 기반으로 이 천간의 위치가 있습니다. 이 위치에 만약에 경이나 신이란 글자가 있다 그러면요, 그분은 금으로 타고난 분이거든요. 이 금인 분들이 나머지 8가지 글자에 겁재라는 글자가 한 개나 두 개 이상 있는 경우,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금기운이, 금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경과 신이고 지지는 신과 유거든요. 이런 식으로 금기운이 4가지 이상 있는 분들, 금기운이 3개에서 5개 이상 있는 분들은 이 금을 착용할수록 운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금기운은 수기운을 생해주거든요. 금생수라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수기운이 4개나 5개 이상, 수가 정말 많은 분들도 이 금기운이 와주면 강한 금기운이 이 수기운을 또 생해주기 때문에 딱히 좋지 못합니다. 그것이 만약에 편관이나 정관이면 더욱더 금기운 안 좋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